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약관 대출의 가산금리를 다음 달부터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약관 대출의 가산금리를 2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가산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교보생명의 보험약관 대출의 확정금리형 평균 가산금리는 2.4%, 대출금리는 최고 10%가 넘습니다.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평균 1.25%인데 반해 보험사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이보다 2배 정도 금리가 높습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하나의 상품을 가계 없는 대출 약뭐 보장을 해주는 범위 또는 약관 대출 시 가산금리 기준은 이런 것들은 상품 파는 시점부터 결정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15년 전에 20년에 만든 그 기준을 균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하지만 금감원과 금감원의 연구 용역을 맡은 보험연구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를 매칭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운용하고 있던 자산을 해지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고금리 운용 자산을 해지해 대출을 해준 경우라면 금리 변동 위험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현재보다 0.5%포인트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수도 없이 약관 대출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눈을 감아온 보험업계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